맞지 않은 사람은 한도 없어. 그래도 그래도 어르신은 대단하신 거예요. 어르신 손가락 좀 주실래요? 예. 손가락만 한번 주, 하나 주시면 돼요. 여기서 아들은 독신에도 손자 세명제야. 그 냄비는 치우세요 저쪽으로. 그래서 하면 그 아들은 손자 다 났거든요. 세명제 먹고. 긴장이 났다고. 근데 손자 났어. 세명제 다 아들 다 있어. 근데 우리만 아들 없어. 아. 그 아들은 독신인데 그래도 그 아들 세 명 개 딸 하나 사는 데 달리는 신경 나도는 내가 그래 부분 이런 한번 사게 이런 쪽은 해장하려고 해장 참 술은 좋아하셔. 아, 요거 따끈하게 국 좀 되거든 드세요. 아니, 무슨 해장이 돼? 국 먹었잖아. 아니, 국이 돼야지, 이거 어떻게. 급이 먹었잖아. 급이 뭐 해장한 것도 아침에 내가 먹고. 아니, 그 닭도 딱딱한데 여기다 집어넣을까요? 그 사람은 안 듣건데. 하지 마. 아니, 조금만 집어넣으면 맛이 좀 좋을 것 같은데. 저렇게 술을 잡숴도 그 특별하게 아프신 데도 없고 이러시니 90을 넘기신 분의 참 강철 체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. 술을 먹으면 몸 다리가 죽긴 안 하거든. 아, 그래서 그래 또 술 드시는 것도 있으시구나. 아유 참. 자, 시청자 여러분, 에, 이게 좀 오늘은 햇살이 바짝하고 날라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르신께서는 한 잔 아침부터 또 해장 한 잔 때리시고. 아, 그 주무시거나 이럴 때 자고 나면 몸도 춥고 이러니까 한 잔 또 하시는구나. 아, 지금 먹기 밤은 자도 안 먹었어. 아, 그렇죠. 그거는 밤에 드시는 건 안 좋아요. 밤에 자기 전에 먹으면 먹지. 잠만 들면 어떤 사람 자다 일어나도 세 번 잠깐도 먹고 자고 그러니까 이제. 그렇죠, 맞죠. 안 먹을 때는 안 먹어야 돼. 자, 요거는 배터리 주머니 단단하게. 자, 이러고 댕기면 여러분 저기 이게 아무리 어디 뭐 이렇게 긁을 쳐도 그 전에 제가 그 배터리를 이렇게 저 주머니에 넣고 댕기다가 배터리를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여기 코리로 이런 식으로 비나를 해, 비나
비나를 이렇게 저 탁 걸고 여기다 걸고 여기도 걸고 이러면은 그 가시덤 뿌리고 먹으면 막 댕겨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. 자, 유튜브 저 제가 뭐 잘하는 그 유튜버는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한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잔머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저 굴릴 수밖에 없어요. 자, 지금 우리 동상이 그 가비 동상 여기 동상이 그 예동상이 우리 제주도 있거든요. 지금 이 내가 내만큼 죽긴 안 했는데 그 괜히 내가 그 이 동생이랑 뭐 제주도 뭐 제주도냐 토장아이를 그거 사다 죽었다니까네. 그 어르신이 지금 술을 안 드시면 100살까지 사느냐면 그것도 아니야. 그렇지. 그래, 술은 뭐 드실 건 드셔야 돼. 내가 그래도 이제 내가 가만 생각해 사람의 인생이 100살 살아 인생 돌아간다. 네, 조심을 합니다 지금도. 그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안 드시면 술도 드시고 그래 즐겁게 사셔야 돼요. 그래가 누가 좀 오면 내 좀 선생님 오고 내 지난 좀 기분 먹고 뭐 하루 두 석잔 뭐 이런 막 먹기만 딱 정상 볼 때는 술을 하루 9잔밖에 안 먹어요. 아 9잔. 예, 앞대 석잔씩. 아 많이 안 드시네. 그래 그 저녁 먹고도 그냥 밥 밥대로 먹고. 아 그래야 돼요. 그 밥에 가지고 기지개 가지고 막 먹고는 그 술 딱 쓰자면 등산하고 장도 운동 이런 거 생기는데 요새 90년산 등산산 산이 없어요. 없죠. 저도 이제 지낼 가도 막 80년보다 딱대도 어지럽죠. 아 어르신이 저 92인데 요즘에 쌀 10kg인가 저 짊어지고 술 두 병인가 지고 오셨잖아요. 그전에 20kg 막 줬는데 요새는 10kg밖에 못줘. 그가 뭐 세계에서 최고 힘센 어르신이라고 하더라고. 근데 말로 얘는 배로 꽃을 먹으려고 이러더라고. 진짜 죽으니까나. 자, 3일째. 오늘이 3일째. 3일째. 오늘 저 강원도 말로 캐 끼고 있는데 이 뽀이 어떻게 된 게 말이지. 비가 계속 이렇게 줄기 차게 와가지고 이야, 이게 참. 저기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구구구구 하는 게 저게 비둘기 소리랍니다. 비둘기. 난 저게 뭐 뻐꾸기. 야, 뻐꾹 뻐꾹 하는 거는 그 뻐꾹이잖아요. 자, 이 댁에 오면은 이 영상을 이렇게 저 많이 찍는데 그 또 우리가 여러분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저 아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 변화는 안 되는구나. 안 돼. 그냥 그대로 가야지. 저 햇볕이 잔뜩 이렇게 날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흐린 날이 또 그림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요거 좀 이따 낚아줘 잘라야 되겠는데 이거 어르신이 이거 댕기다 보면 이거 굉장히 성가시게 하던데 요걸 잘라버려야 되겠다. 여쭤보고 아주 그 정말 요거 여쭤보고 나까지 와서 댕강 잘라버려야지. 오봉산 꼭대기 에루
뱃놀이 가자.